부산아트센터입니다. 오늘은 반시술하는 걸 찍어볼 텐데 지금 케어는 다 했고 본더펜으로 이제 다음번에 잘려나갈 정도의 범위만 본더를 조금 도포를 해드리고 있어요. 뭐 꼭 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잘려나갈 부분 있잖아요. 나중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해주셔도 되게 많이 무관해요. 필소굿 이용해가지고 베이스 바를게요. 필소굿은 천천히 내려서 바르게 되면은 제형을 관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서 조금 띡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막 되게 사용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손톱에 굴곡이 있으신 분도 있고 패인 부분이 있고 뭐 이러신 분들은 차라리 이렇게 제형이 약간의 꾸덕함이 있어서 그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게 훨씬 더 시술하기에 용이에요. 그리고 옆선 같은 경우에도 옆에 사이드월 같은 경우에도 되게 깨끗이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깔끔한 그런 옆선 처리나 큐티클 라인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장점이에요. 필소굿이 계속 뭐 오버레이나 이런 걸 많이 하는 걸로 나오다 보니까 용도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데 베이스예요. 뭐 베이스 겸 뭐 오버레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베이스거든요. 근데 되게 큐어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각 큐어 잠깐 했잖아요. 그동안에도 얘는 거의 다 굳거든요. 그러니까 속까지 완전 굳진 않죠. 근데 저는 이제 고정을 지금 잠깐 각 큐어를 시킨 거거든요. 핀램프를 이용해서. 아무래도 핀케어 램프가 저희 샵 같은 경우는 약간 지금 저는 센터를 하지만 센터 중에 유일하게 저희가 샵이랑 같이 하는 거는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저희는 각 큐어를 엄청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간단한 겨울 체크아트, 이제 손에도 하에도 너무 이쁜 그런 아트를 해볼 거예요. 요즘 세미나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많이 못 찍어 올려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을 했죠. 아직 너무 못 찍어드려서 어떤 걸 찍으면 좀 도움이 될까를 찾다가 요즘 전화로도 문의도 정말 많이 오시고 해서 어차피 발을 해야 되니까 발하는 걸좀 찍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살짝 큐어하고요. 베이스 바르는 부분이라서 좀 지겨울 수 있어요. 저희가 뭐 따로 편집을 많이 한다거나 이런 영상이 아니라서 아무래도 시술하고 있는 영상을 되게 많이 궁금해도 하시고 많이 보고 싶어도 하시고 그리고 제일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페디큐어 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꼼꼼하게 지금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베이스를 바르고 있어요. 근데 베이스 필수굿을 꼭두 번씩 바를 필요는 없으세요. 한 번만 발라도 돼요. 두께감이 워낙에 많이 생기는 아이기 때문에 두 번씩 발라주지 않으셔도 돼요. 두 번씩 발라야 되는 베이스, 그러니까 두 번을 발라도 되는 베이스가 있고, 두 번을 바르지 않아야 되는 베이스가 있거든요. 약간 꼭 그게 정해져서 나온 게 아니라, 그거는 젤의 산도와 제형의 차이인데, 이제 그런 거는 저희 이제 인티메이트 세미나나 이런 거 오시면, 이제 그거는 그냥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보여드려야 훨씬 더 이해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좀 그거는 좀더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보시면서, 저기 두 번째 발가락 각효 안 했는데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분명. 요즘은 유지력이 정말 다른 것도 당연히 이쁘게 하고 이런 건뭐 기본이고, 유지력이 정말 중요한데, 손톱도 좀안 상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어떤 베이스랑 함께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 많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저희 아들이 출연을 하는 바람에 잠깐 껐다가 다시 시작합니다. 바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냥. 잠깐 왔다 갔어요. 저희 3층이 저희 신랑이 하는 샵이라서 헤어샵을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 애가 토요일이니까 오늘은 그게 파일이 올라갈 땐 언젠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와 있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잠깐 왔다 갔어요. 발 같은 경우는 가루가 넓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가루로 눕혀가지고 라인을 발라주는 게 훨씬 더 깨끗하게 발려요. 코끝을 합니다.
센스 있게 안으로 넣어주는 우리 발 선생님. 아까 전에 바른 거는 젤코코 젤코코 1번이었고요. 지금 바를 거는 토니젤로의 되게 틴트 느낌이 나지만 그 발색이 되게 좋은 253번을 이용해서 바를 거고, 지금 제가 쓰는 브러쉬는 3번 브러쉬예요. 이게 되게 작아요. 브러쉬가 3번이 딱 스퀘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작은데 바르기가 너무 좋아요. 발가락 같은 경우에 조그마한 발톱들이 사실 되게 작잖아요. 근데 원래 우리 쓰는 오버레이 브러쉬나 이런 걸로 바르면 살에도 너무 많이 묻고 또 예쁘게 안 되니까 무조건 이렇게 조금 작은 3번 브러쉬를 이용해서 발라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되죠. 저는 샵을 같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약간 꼼꼼하게 하려면 당연히 천천히 하면서 꼼꼼히 하면 되지만, 손님이 원하는 건 시간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금액, 시간, 유지력. 그세 가지를 되게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이쁜 거, 이런 거는 당연히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거지만, 요즘은 바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얼마나 걸려요라는 말을 정말 많이 물어보니까요. 빠르게 시술할 수 있는 방법을, 나만의 방법을 좀 찾아야 돼요. 이건 저희 여기 보면 베이직실이에요. 이제 베이직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원래 이 병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제 원래는 그 병, 우리 그거 알죠? 원래 팔리시 병에 들어있는데, 이거는 이제 테스트용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제품을 개발해내기 전에 테스트를 하잖아요. 지금 베이직실에 대해서 조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요거를 지금 사용을 해보는 건데, 점도가 너무 좋아요. 조금 묽은 거 보이시죠? 지금 저는 베이직실을 바르고 있습니다.
몰랐는데 유튜브를 은근히 많이 보시더라고요.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되게. 화장하지 않은 모습도 이쁘다고 하셨어. 깜짝 놀래.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영상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그죠? 하는 모습을 직접 보는 거니까. 밑에 필수고 쓴 깔려 있잖아요, 베이스로. 근데 거기 위에 이렇게 베이직 실을 함께 힘이 있는 단단함으로 잡아주게 되면 뜨는 거 옆에 하나 없이 정말 오래 가요. 근데 필수붓을 하고 바로 베이직 실을 바르고 컬러를 해도 되는데, 이렇게 컬러 사이에 넣게 되면 또 다른 비밀이 있어요. 그건 바로 집에서 이제 이렇게 컬러 자르시는 분들 있죠? 발톱을 나중에 자르잖아요, 손님들이. 그럴 때안 벌어져요. 그래서 베이직 실을 안에다가 샌드위치로 넣어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베이직 실이랑 필수붓이 어떤 건지를 잘 모르셔가지고 물어보시는 분이 진짜 많거든요. 도대체 필수붓은 뭐고 베이직 실은 뭐고 뭐냐고. 이렇게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아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스무디를 하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다른 마무리를 하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일단 스무디로 마무리를 할게요. 저희 스무디는 항상 저어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오렌지 우드 스틱보다는 철제나 그 같이 들어있는 플라스틱으로 같이 써주시는 게 좋으세요. 오렌지 우드 스틱을 하면 오렌지 우드
이게 좀 많이 이렇게 스미더라고요. 나머지 발톱은 됐고, 엄지를 들어볼게요. 자, 이거는 틴트 젤이에요, 틴트 젤. 지금 밑에 바닥이 꺼멓다 보니까 무슨 색깔인지 도통 알수 없지만, 제가 이걸 올려보면은, 무슨 색인지 보이실 겁니다. 검정색을 이용해서 틴트 젤에 이런 검정 컬러가 있어요. 검정 틴트 컬러. 이런 색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체크를 만들어주세요. 조금 넓게. 틴트가 쫀득쫀득한 느낌의 제형이라서 되게 색깔이 잘 채워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그냥 라인 브러쉬로 해도 되고 아니면 조금 더 두꺼운 브러쉬로 바르셔도 되는데 조금 더 두꺼운 브러쉬로 하면 이제 라인을 잡기가 어가지고 저는 그냥 이걸로 하거든요. 어차피 조금 고르지 않게 도포가 돼도 상관이 없는 거라서 이거를 좀 하고 올게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많이 걸린다기보단 조금 걸려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찍고 다시 한번더 연결할게요. 지금 체크를 계속 그리고 있어요. 체크 그리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지금 체크를 그리고 있는데 밑에 바닥은 좀 진하게 그리고 투코트했거든요. 진하게 그리고 베이직실 한번 덮고 닦고 그러고 나서 지금 여기 두 번째 라인 그린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라인은 좀 연하게. 그리고 체크가 모양이 두 개가 똑같아야 되는 게 아니라서 그냥 느낌대로 그려주셔도 돼요. 간격도 막 엄청 그렇게 맞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나중에 위에
라인이 올라갈 거라서 그 라인이 다 맞춰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거는 색깔 흰색 위에다가 바로 올린 거라서 되게 진하게 나오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베이직 실하고 닦고 나서 올린 거라서 훨씬 투명하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큐어 해주고요. 브러쉬 롱라이너 이용해가지고 여기 보면 초록 색깔 틴트가 있거든요. 초록색 틴트 이용해가지고 초록색 펄 틴트 번호가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몇 번이지? 번호를 찾아볼게요. 번호가 안돼 있고 제가 팔레트에 더러 쓰다 보니까 초록색 틴트를 약간 도톰하고 이렇게 선을 사이 하얀색이 보이는 곳에다가 그어주세요. 약간 뭐 섬세하게 하고 뭐 이런 거 하려면 다할수 있죠. 시간을 많이 잡고 하면 되는데 저는 다이아미 제품으로 이용해서 손님들한테 좀더 쉽고 빠르게 할수 있는 시술 그런 거를 좀 찾아내려고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며칠 전에 손님 손에다가 해드렸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체크가. 그리고 하기도 쉽고. 체크 그려가지고 옆에 닦고 막 그렇게 하면 시간 너무 오래 걸려서 진짜 너무 어렵고. 초록색 하고 나서 바로 겹치는 부분이 보이도록 틴트 라이징 86번이에요. 네, 86번이래요. 86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얀색 부분에 겹쳐지도록 2개씩, 2줄씩 그어주세요. 이렇게 투명한 아이로 체크를 하니까 또 되게 따뜻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손님도 체크 보시더니 너무 이쁘다고 그래서 바로 손에다가 담아가셨거든요. 손님들 사시는 분들 보면 틴트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돼요. 막 엄청 이쁘게 그으려고 안 해도 되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을 아예 살려서 하는 아이라서 막 되게 엄청 정교하게 선 하나하나 완전 똑같이 긋고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마지막에 긋는 검정색 선이 있거든요. 그 검정색 선만 잘해주시면 돼요.
베이직실 이용해서 한 번 더 약간 레이어드를 해서 이게 굴곡이 너무 많이 나타나면 위에 일자선을 그어야 되니까 조금 오버레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살짝 도톰한 레이어드로 해주시면 돼요. 이게 틴트로 하면 왠지 되게 투명해가지고 추워 보일 것 같은데 반대로 훨씬 더 따뜻해 보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틴트로 이렇게 체크를 만들어 보면 엄청 쉽고 원근감도 되게 잘 나타나지니까 이게 또 진한 데도 있고 연한 데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게 섞여 있어서 훨씬 더 느낌이 많이 살아요. 원근감이 많이 느껴지는. 그래서 검정색 선을 이제 여기다 그을 건데 검정색 선만 좀 본 정교하게 잘 그어주면 돼요. 그리고 틴트라이징에 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여기 선이 이렇게 펄이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이뻐요. 그냥 뭐 그냥 투명한 거보다 훨씬 더 이쁘게 나와요. 자, 발이라서 체크의 두께를 너무 얇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브러쉬의 면 전체를 쓴다고 생각하고 많이 눕히면 얘가 자동으로 일자 라인이 그려지죠. 자, 얘는 조금 좁게 만드세요. 초록색은 조금 넓었잖아요. 간격 사이가. 근데 얘는 조금 좁게. 반대쪽 검정 색깔 사이에 들어가서
손이랑 조금 다르게 다른 면적이 있어가지고 초록색 사이에 얇은 선한 줄을 넣어주는 게 훨씬 더 이쁠 것 같아요. 원래 곧고 해야 되는데 그냥 빨리 한번 해볼게요. 빨간색으로 옆에랑 세트 느낌이 나도록 빨간색을 풀어서 지금 옆에 검정 색깔 라인을 그렸는데 그냥 바로 하게 되면 거기에 단차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옆에 금장이랑 이런 걸할 거라 가지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렇게 빨간 선만 한다고 하면 이 단차를 항상 없애주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조금 두께 있게 해도 포니가 굳으니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에는 신경을 좀 많이 쓰고 그리고 또 아닌 부분에는 조금 간소하게 해야 그 손님이 너무 지루하지 않고 받을 수가 있어요. 막 모든 걸다 신경 써서 막 이렇게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런 그만큼 시간을 자기가 뭐 빨리 할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좀 그런 거는 이제 신경을 써서 시술을 해드려야겠죠. 이건 이번에 나온 실리젤로인데
진짜 라인이 너무 잘 그려집니다. 이걸 하니까 완전 크리스마스 같은 느낌이 확 들어버리네요. 근데 크리스마스 지나고도 이발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린 너무 바빠서. 그래서 크리스마스 같으면서도 뭐또 아니면 아니고 그럴 수 있는 거. 진짜 잘 그려집니다, 이거. 진짜 실 같아요. 여기에다가 안으로 넣으세요. 자, 큐어를 하고 있는 동안. 여기에다가 볼참 반참을 붙일 건데 바로 큐어를 해버리기 위해서 볼륨감이 많이 생기는 글라스탑, 저희 와이프탑 닦아야 되는 탑 리지오 가위를 이용해서 한 번만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들한테는 좀더 신경을 써서 하시고, 전 저희 선생님과 지금 할 일이 백만 개라서. 저희 볼참 이런 것도 다 있어요. 저희 그 액세서리가 다이아미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플러스친구나 이런 걸로 문의 주셔서 구입을 하시면 되세요. 액세서리 같은 거는 사이트에 안 팔아요. 그거는 센터만 있으니까 센터로 문의를 주세요.
저기 몇 개죠? 몇 개가 없잖아요. 4개. 진짜 이거 영상 보고 도움 많이 되시잖아요. 좋아요 눌러주셔야 합니다. 좋아요도 눌러주고, 막, 사대에서 막 구입하고, 저희 거 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희 거, 저희한테도 주문해 주시고 하셔야 돼요. 다른 데서 구입하시고 그러시면 정말 나빠요. 자, Q&A는 제가 마지막에 하기로 하고, 자, 한번 빼서 보여드릴게요. 발가락 끼우기 때문에 못생겨 보이게 되는. 자, 선생님은 이쁘게 발은 한번 이렇게 있어 보세요. 어떠세요? 이쁘죠? 괜찮나요, 선생님? 이쁩니다. 아주. 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